우리 흔히 말하는 자산가분들이 일반인들과 좀 다르게 관심을 가지는 또 투자 대상 중에 하나가 딸이 3명이 있는데 똑같이 유언장을 자기 중심으로 유언장을 써달라고 나 진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사망만 기다리는 사람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상담을 드렸냐면 저는 KB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에서 자산관리 총괄을 맡고 있는 원종훈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PB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분들의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채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객분들의 어떤 가업승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자산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일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도 당연히 거래할 수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된 거래를 하는 고객분들은 기본적으로 금융재산 기준으로 대략 한 10억 이상인 고객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저희 센터를 거래하고 계십니다. 예, 매년 발표되는 KB 네. 부자 보고서라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그 부자의 기준을 10억이라고 잡아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금융재산이 10억 원이라면 그 외의 자산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뭐 어느 정도 가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분석 보고서 기준은 금융재산 10억 원이긴 하지만 부동산과 기타 자산 포함하면 20억, 30억 이상을 일단은 부자 고객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본인들은 인정을 잘 안 하시긴 하거든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 만나는 분들 중에 본인이 스스로 부자라고 얘기하신 분들을 별로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모으고 이 부를 이루는 데까지 그런 과정 자체가 전부 다 달라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부자 보고서 네. 우리 KB 금융그룹에서 나온 부자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금융재산 대략 한 30억 기준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말하는 30억은 부동산과 기타 자산을 다 포함해서 30억 이상인 분들과 그 미만으로 그 성향의 차이가 약간 다르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자산 규모가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고객분들의 투자 성향이 약간 좀 적극 투자, 그 다음 공격 투자 성향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산이 많으시면 안정적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조금 직접 투자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 적극 투자 또는 공격 투자 성향을 더 많이 포션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네. 부동산이 좀 많을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이 자산 규모가 네. 30억 이상인 분들은 금융 투자에 대한 포션이 부동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의외네요. 의외입니다. 네, 부동산 부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비등하긴 하지만 네. 금융 투자 상품을 통해서 투자하는 그 포션이 대략 한 50% 정도 되고요. 네. 전체 자산 대비 50% 정도가 금융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하시고 대략 한 45% 정도가 이제 부동산 쪽에 투자하시는 걸로 네. 보여지고 그리고 그 50%에 해당하는 그 투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자군 대비 투자가 이제 적극 투자 또는 공격 투자에 좀 가깝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가 조금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부자라고 하면은 네. 연령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관리하시는 고객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쪽은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근데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향 자체는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부자가 되는 갑작스럽게 이제 좀 부를 이루는 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나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우리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이게 원래 올해부터 도입되고 했던 게 이제 2년 유예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주주이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상장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이 올해와 내년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절세 효과도 누리면서 주식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분들은 어떤 상품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던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합니다.
부동산을 좀 들면 부동산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잖아요. 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많이 좋진 않지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업무용과 상업용 부동산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금리가 좀 일단은 많이 높잖아요. 그다음에 그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이 미분양에 대한 이 공포도 사실은 이 좀 불안감을 조금 더 키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업용이 조금 더 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봤던 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기본적으로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끼고 레버리지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금리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 대비 금리가 오히려 더 높은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래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산가치 상승기에는 투자 수익률을 훨씬 더 높일 수는 있지만 하락기에는 손실률도 더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에 견디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을 수 있듯이 요새 부동산 관련돼서 매입과 관련된 상담이 작년 대비 조금 많이 늘어난 걸 봐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유동성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기회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쪽에 그러면 이제 관심들이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요새 채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을 넘어서 이제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채권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 금리에 따라서 채권도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이제 채권 가격이 등락을 거듭되지 않습니까? 근데 표면금리 대비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사실은 그 채권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재밌는 게 채권도 주식하고 거의 유사하게 채권을 사고 팔면서 벌어들인 그 매매 차익 요것도 이 주식하고 똑같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예. 주식 투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관심 안 갖고 제일 안 좋다고 아니면은 앞으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때 네.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하고 이제 시각이 좀 다른 거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는 작년에 들었던 얘기인데 결국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디에다 투자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보니까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좀 들었고 그리고 요 유동성을 확보해서 투자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건 물론 일부 자산가들 중심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에도 부자분들이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올 1-4분기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채권을 선호를 하시고 가입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강남 스타트비 센터 한번 간 적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보니까 세미나를 하는데 돈도 많으신 분들이 필기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나도 졸지 않으시는 그 모습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그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익과 관련된 부분들, 요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자산가분들이 일반인들과 좀 다르게 관심을 가지는 또 투자 대상 중에 하나가 회원권도 투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골프 회원권. 네. 그래서 본인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즐기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이것도 실현을 시키기도 하고 예.
매각하고 더 좋은 회원권으로 갈아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좀 쉽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적어도 채권 투자보다도 이쪽에 포션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비율과 회원권 가지고 있는 비율을 따지면 회원권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술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라고 있던데요. 네네. 패밀리 오피스랑 피비센터랑 같은 건가요? 이게 일단 개념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PB센터하고 패밀리 오피스하고 사실은 좀 그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우리 프라이빗 뱅킹은 앞에 P가 프라이빗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거죠. 네.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상속 증여, 뭐 양도, 요런 게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한다라고 보면 패밀리 오피스는 가족이나 가문의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서비스도 좀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PB센터하고 패밀리 오피스를 구분하는 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이 일단 다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PB센터는 개인의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오피스는 가족이나 가문인데 우리 록펠러 재단이라고 아시죠? 우리 석유 재벌. 예. 그게 사실은 패밀리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오피스는 원래 가족과 가문이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자산 관리를 위해서 만든 금융 투자 회사가 패밀리 오피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리 자산의 차이가 있어요. 관리 자산. 우리가 보통 관리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큰 개수를 일반적으로 의미하는데 SM 매니지먼트는 금융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이제 SM 매니지먼트예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잘 운영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걸 포커스를 맞춘 게 SM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고 엄밀히 말하면 PB 센터는 SM 매니지먼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밀리 오피스는 진정으로 웰스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M 매니지먼트를 감싸고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 고객분들의 상속 증여, 그 다음에 가문 관련된 거니까 가업 승계,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거나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게 패밀리 오피스다라고 하고요.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선박 항공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자산관리 범위에 들어가고 대출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 그 웰스 매니지먼트고 그걸 표방하는 그 금융기관이 패밀리 오피스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한 가지가 수수료인데 수수료 체계도 조금 달라요. 제가 아까 PB센터는 금융상품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포커스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 부과 체계도 판매 수수료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패밀리 오피스에서는 판매 보수는 최소화시키고 운용 실적에 따른 관리 수수료, 관리 보수 형태로 해서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게 패밀리 오피스의 수수료 체계예요. 사실은 저는 증여를 좀 많이 권유하는 편이에요. 다만 증여를 굳이 할 필요 없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먼저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거 하나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보통 이제 증여를 할 적에 성년 자녀 뭐 5천만 원까지 증여하고 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하고 그게 이제 비과세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증여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비과세 개념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증여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해서 증여세 없는 범위 내까지 증여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어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나중에 상속세를 많이 낼 걸 고려한다면 사전 증여에서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증여세와
상속세 평균 세율을 낮출 수 있게끔 증여 플랜을 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만 해야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록 증여세를 내서 뭐 10%, 20%, 뭐 30%로 설사 증여세를 낸다 하더라도 미래에 내야 될 상속세 40%와 50% 세율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사전 증여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여도 트렌드가 있어요. 증여 트렌드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증자가 증여에 대한 욕구가 많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회생활 초창기 때는 증여가 보통 두 가지 이유로 하긴 하거든요. 이게 본인의 어떤 경제력을 부족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종잣돈이 부족한 경우에 그거를 좀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니즈가 많아지고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또 증여자 기준으로 그것과 다른 목적으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거든요. 대략 한 70대 이상이신 우리 고객분들은 두 가지 이유예요. 아까하고 좀 다른 이유인데 제가 아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 증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나이가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 되시는 고객분들은 나 이러고 있다가는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사전 증여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가 계시고요. 두 번째 부류는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내 재산 가지고 상속인들 간의 싸움이 뻔히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증여를 결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몸이거든요. 우리가 그 요거 하나 조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공식이 거의 똑같고 세율도 똑같아요. 그런데 보통 과세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증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50억이 있는데 자녀 5명한테 이렇게 10억씩 줘요. 그럼 현재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10억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는 거죠. 근데 상속세는 내가 50억을 사망한 다음에 5명의 자녀가 이렇게 나눠 가지면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라 망자가 남겨놓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요. 50억 기준으로. 떼고 나머지를 나눠준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상속세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피상속인 기준으로. 보시면 당연히 증여세가 유리하잖아요. 쪼개면 쪼갤수록 유리하니까. 국세청에서는 사전에 증여해서 상속세 자체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들은 합산해서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면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어차피 증여를 하고 이 고객께서 10년 이내에 사망이 예상이 되더라도 증여를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재산 분양이 뻔히 눈에 보일 때, 요 때도 있고 그거 말고도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도루묵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증여를 이렇게 많이 권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년 이내 증여한 거 합산할 때 그 증여 재산의 평가는 과거에 증여할 당시의 평가 금액으로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상승 기대감이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향후에 기업 가치가 커질 걸로 예상되는 주식들. 이런 것들은 뭐 몇 년 후에 상속이 당연히 예상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일찍 증여하라고 권유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를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거쳐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증여할 수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질문의 뒤에는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건데 이렇게 증여하고 이게 나중에 증식이 돼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줬는데 이게 나중에 5억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건 다른 금융거래를 하건 이게 명확하게 증여를 하고 아이가 증여신고가 됐다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경우에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저는 그래서 좀 이걸 권유하고 싶은 게 성년 자녀한테 증여할 때 네. 5천만 원까지는 공제 범위에 있기 때문에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 안 하거든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고객분들한테는 좀 가급적이면 그게 비록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권유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증여세 신고한 꼬리표가 붙여있는 이 자금에서 증식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문제되지 않거든요. 이 5천만 원이 나중에 5억이 되건 10억이 되건 그 이후에 증식된 거는 증여받은 사람이 키운 거기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꼬리표를 붙여놓지 않고 증여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게 그때 당시에 증여받아서 이렇게 키웠다라는 거를 내가 일일이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게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이게 네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특히나 주식 거래할 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또 다른 페널티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을 때 우리 그 차명 소유자가 증여받은 걸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페널티도 부과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주식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게 비과세 범위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부부간에도 네. 재산을 맡겼어요. 네네.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부부간에는 서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 공제 범위가 6억 원이니까 보통은 그 6억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하고 증식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그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명하기가 쉬울 수는 있겠죠. 그 6억 원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6억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부부생활을 한 20년 했다면 12억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해서 꼬리표를 붙였느냐 안 붙였냐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증여세 신고 6억을 받아서 꼬리표를 붙여놓고 10년이 경과된 다음에 6억 증여했을 때 꼬리표 붙여놓으면 합법적으로 12억 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생활 20년을 했는데 난 20년 했으니까 10년 단 6억까지 세금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12억 인정해달라. 인정 안 됩니다. 아무리 배고파서 한 이틀 굶었다고 하루에 이틀째 밥을 다 못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증여를 해서 꼬리표를 달아놓고 10년 경과되면 다시 증여해서 꼬리표를 만들어놓고 이걸로 종잣돈으로 해서 투자해서 키우면 그게 전부 다 본인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부부 간이라도 돈을 서로 왔다 갔다 서로 교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소명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 매달 생활비처럼 네.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외적인 건데 우리가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활비, 용돈, 학비 지원, 부모님이 대주는 학비 지원 이런 것들은 합법적인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모았대요. 그래서 그 사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남편한테서 받았던 생활비를 내가 아끼고 아껴가지고 모은 걸로 내가 부동산 구입하는데 보탰다.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생활비, 용돈, 학비는 기본적으로 소진이 전제된 데는 하에서 비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껴서 남았다면 그건 용돈의 범위를 초과한 겁니다. 심지어 예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유독 강조하는 게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 장학금 내고 내가 학비 명목으로 준 걸 모아가지고 애가 뭐 사는데 보탰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학비를 주긴 했지만 애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용돈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용돈이나 학비도 그 목적에 소진된다는 전제하에서 비가 센 거예요. 이것과 겹쳐서 꼭 유사하게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축의금이 한 1억 정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로 애 전세자금을 보태주거나 아니면 집 사는데 보탰어요. 이거 비과세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참고로 축의금도 그렇고 조의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상징법에서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던데 그럼 얼마까지 비과세냐? 축의금으로 한 1,000만 원 줘도 비과세냐? 근데 세법에서는 금액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왜 안 정해놨냐면 그걸 정해놓는 순간 그렇게 딱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다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회통념상 인정 가능한 축의금과 조의금은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비과세이긴 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을 할 때 그 비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객이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의 하객이면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 이게 비과세라는 대상이라는 거지 부모님이 본인 지인으로 받은 이 축의금을 아이가 집 사는 데 보태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혼선하시면 좀 안 됩니다. 상속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뭐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상속 분쟁의 이슈도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이런 일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분쟁의 사례를 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유류분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의 권리보다 상속인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있는 나라거든요. 법으로 이거의 민법에서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보통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법정 상속 지분의 50%는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유류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10년 전에 한 20년 전에 첫째한테 5억짜리 건물을 사줬어요. 20년 전에. 지금 100억 원이 됐어요. 20년 전에 첫째 아들에게 사줬던 증여로 사줬던 이 부동산이 20년 경과된 이후에 사망을 해줄 때 그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현재 사망할 당시의 평가 금액으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더 황당한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유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과거에 증여했던 거를 무효 처리하고 사망 시점에 재산을 재분배한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도 굉장히 불리하게 되지만 이게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법정 상속 지분의 50%라 하더라도 이게 이미 증식된 거라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주식이라고 한번 가정해보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재산적 가치도 있지만 경영에 대한 가치, 우리 흔히 말하는 의결권에 대한 가치 두 개가 가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민법에서는 모든 이 유류분 청구는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유류분을 강조를 하다 보면 주식의 일부를 다른 후순위 상속권자가 가게 되고 그리고 그 후순위 상속권자하고 원래 원순위 상속권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라고 된다면 경영권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후순위 상속권자가 유류분 청구를 하고 요새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서 우리 기업 공격을 위해서 이렇게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펀드들이 들어올 수 있죠. 여기하고 만약에 손을 잡게 된다면 그러면 경영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게 이 주식에 대한 유류분 청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유류분은 의결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산권의 가치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하면
주식 이외에 다른 재산을 후순위 상속권에게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경영권을 승계받을 사람한테는 주식 위주로 이렇게 준다거나, 그 다음에 법적 상속 지분의 50% 정도까지만 다른 재산으로 채워진다면 유류 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증여나 유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영권을 이렇게 좀 욕심내는 다른 그 후순위 상속권자한테는 다른 재산을 줘서 이제 재산으로서 커버해줄 수 있게끔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유언 대용 신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이거를 신탁회사에다 맡기고, 그 신탁회사가 그거를 보관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신탁회사에서 맡겼으니까,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여기서 받아들이고 있는 임대료 같은 거는 A라는 사람한테 주고, 신탁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 부동산의 원본은 B한테 줘라. 라고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임대료는 B, 뭐, 이 사람한테 주고, 끝나면 B한테 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심지어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상품들 있죠. 금융상품들. 심지어 정기예금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식도 가능하고 정기예금도 가능해요. 심지어 정기예금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A라는 사람한테 꼬박꼬박 줘라. 그리고 여기에 원금은 B한테 줘라. 이게 스플릿이 가능해요. 그렇죠? 더 나가서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주식도 가능한 거예요. 주식은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당은 이 재산적 가치는 재산적 가치는 A라는 사람한테 주고, 요 의결권은 B한테 줘라.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 시각에서 보면 유언 대용 신탁은 친하지가 않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게 익숙해 있냐면, 뭐, 자필 유언, 유언 공증,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가 민법상에서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자필 유언, 그렇죠? 그 다음에 녹음으로 하는 유언, 그 다음에 이제 공정증서라고 해서 유언 공증,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 그나마 법적 효력이 가장 큰 게 이제 유언 공증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유언 공증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 공증을 하면 일단 내가 법률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그 법원에 우리 흔히 소유권을 넘기려면 법원의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유언 공증을 하게 되면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명의를 넘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거든요. 부동산은 이렇게 되는데 금융은 유언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명의를 잘 안 변경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실제 사례예요. 제가 보통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자녀가 부모님한테 사전 증여를 해달라고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달라고 하는 건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따님 한 분하고 고객이 같이 이렇게 저 상담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미 두 분이 벌써 표정이 안 좋아. 이미 싸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따님이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이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내 입을 빌려서 하고 싶었던 거죠. 부모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제가 많이 불편했죠. 근데 느낌이 벌써 그런 느낌이 드니까 조금 얘기를 하다가 잠깐 그 따님이 화장실에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딸이 세 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똑같이 유언장을 자기 중심으로 유언장을 써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딸이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다. 나 진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까지 막
근데 내가 애착이 가는 건 막내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상담을 드렸냐면 세 명 모두 그 따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주라고 그랬어요. 네. 공증까지 받아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네. 유언장은 그 유언 공증도 마찬가지고 자필 유언도 마찬가지고 녹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형식 요건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날짜예요. 왜냐하면 유언장, 유언 공증을 포함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앞에 간 건 다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상담을 드렸냐면 첫째 따님, 둘째 따님, 셋째 따님 모두 다 유언 공증해 주시고요. 진짜 주고 싶은 자녀를 맨 마지막 날짜로 해서 적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가셨어요. 좀 여기에는 단점이 있어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유언 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검인 전차 없이 명의 이전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현재 유언 공증은 누가 언제 어떻게 유언 공증을 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작성된 거라는 확정이 되지 않는 한은 이게 틀릴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공증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묵혀서 집행이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단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유언 공증에 홍길동한테 계좌 누구 뭐뭐는 홍길동한테 줘라라는 걸 유언 공증을 가지고 와도 은행에서 쉽사리 명의변경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해줬다가 또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에 걸거나 이런 항시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수신 매뉴얼 뭐 이런 쪽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공동의 합의를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유언 공증도 대략 최대한 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 대용 신탁은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하자마자 그 유언 대용 신탁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자산 관리를 진행을 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재산의 강력한 유언 기능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산 관리와 사망 시 재산 분할, 유언의 기능을 같이 하는데 이 유언의 기능이 일반적인 유언 공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유언 공증은 피상속인의 사망의 이벤트로 본인이 집행을 요구했던 거 그걸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유언 대용 신탁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언의 가장 큰 특징이 내가 원하지 않는 애한테는 주지 마라. 내가 원하는 애한테만 줘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대를 건너면 유언은 섞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한테만 줘라 라고 했어요. 사망하고 나서 첫째한테 줬는데 그 첫째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럼 피가 섞이지 않든 며느리한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갔는데 그 며느리가 만약에 요즘은 워낙 그런 가족들이 많으니까 재혼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전혀 인맥식도 없는 다른 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한테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워낙 요즘은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유언으로는 한 번에 이벤트로 끝낼 수 있다는 건데 유언 대용 신탁은 이게 가능해요. 내가 죽으면 첫째 아들한테 줘라.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으면 손자 누구한테 줘라. 손자가 죽으면 또 줘라. 이게 가능합니다.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렇죠? 요것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워낙 많은 경우를 봤으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나한테 유언장을 써주건 안 써주건 유류분 청구까지 고려하면 나는 최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다 머릿속에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해요.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진학도 하고 취업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고객분들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소원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애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대.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돈을 너무 예쁘게 쓴다는 거예요. 뭐 사업한다고 까먹고 뭐 사업 손만 대면 다 망한대요. 제발 가만히 내가 한 달에 뭐 천만 원씩 용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되니 그냥 우리 애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의 사망만 기다리는 사람도 계세요. 완전 불효자인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 대용 세탁은 이 기능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흥청망청 쓴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유언 대용 세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얘한테는 절대 주지 마라. 계속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매월 천만 원씩 얘가 정신 차릴 때까지 네. 용돈만 줘라. 네. 나이가 50 될 때까지 네. 라고 한다거나 네. 안 그러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얘가 취업할 때까지 네. 용돈만 주고 취업하면 그때 원본 나머지 다 줘라.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쪽에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유언 대용 신탁으로 가족만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남 있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애가 손자가 네.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얘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재산을 물려줘라 라는 네.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기한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애가 공부 계속 안 하고 언젠가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25 될 때까지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면 네. 사회에 환원해라. 아. 이런 조건도 달 수 있어요.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기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네.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 우리나라 현재 초창기입니다.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연관되어 있는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일단 세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신탁법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금융기관에서 신탁 비즈를 하려면은 자본시장법에 저촉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부동산 등기법에도 할 수도 있고요. 민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이게 하나씩 다 목적에 맞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손발이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단점이 몇 가지를 본다면 세법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제 세무 전문가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신탁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조세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일본은 조세 혜택을 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활성화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우리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조세 혜택은 아직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유언 대용 신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있던 기존에 있었던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신탁에 맡겨서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제가 의결권과 우리 재산권 분리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가업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가업승계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세법에 여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탁을 활용하지 않는 가업 재산을 아버님이 가업을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그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라고 해서 재산 규모와 그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했던 그 기간에 따라서 최대 600억의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600억의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는 건 최대 상속세를 300억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현행 세법상 신탁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신탁을 통해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네, 이게 조금 해결해야 될 숙제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게 부동산을 신탁으로 넘기게 되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신탁 등기로 해서 명의가 이제 수탁회사로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어 이게 뭐지? 왜 아버지가 왜 신탁을 맡겼지? 네. 라고 생각하고 혹시 신탁 원부 열람을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열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탁에 숨어져 있는 유언의 일부 내용이 오픈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죠. 네. 물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는 네. 이미 신탁을 통한 어떤 재산 분할 유언의 기능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요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정말 많이 알리고 싶어요.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